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왜 어색하죠? 어색하네요. 자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대구에서 행사나 축제나 공연 쪽을 만들고 있는 태종기획의 한승엽이라고 합니다. 의자가 굉장히 좋아 보이네. 아, 좋죠, 이거. 이게 제가 그 해, 그달 돈을 좀 많이 벌었을 때 샀어요. 근데 소리가 좀 이런 거 아니면 좋은데. 네. 야구장이나 아니면 이제 스포츠 관련된 아니면 옥외 광고 관련된 회사로 입사했다가 거기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이제 업무 경험을 좀 쌓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제는 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겠다 해서 퇴사를 해서 그 이제 그때 한 당시 이제 이전 지금 하고 있는 회사 전에 다른 회사를 이제 그때 대학교 선배랑 같이 공동 창업을 했었죠. 맨 처음에 제가 시작한 이제 공연 전문적인 회사였는데 공연만 만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회사를 차려보니까 경영 안에 이제 세무나 회계 이런 쪽으로도 조금 알아야 되고 일단 세금에 대해서 이런 걸좀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조금 아예 모른다기보다 조금 아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하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영업자가 내야 되는 세금이나 그리고 어느 일정 수준을 벌었을 때 세금이 더 플러스가 된다든지 그때는 제가 이런 말 하면 되냐고 이거 도둑놈들이네. 국민연금이나 뭐 이런 거 내주잖아요, 반을. 내가 통째로 싹 낼라니까, 와,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최종 기획인데 혹시 그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원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을 몇개 정했었어요. 맨 처음에 이제 거산 계획을 할까, 태산 계획을 할까 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조폭 회사 사무실 간다고 너의 이미지에서 그걸 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뭐 아니면 또 용병업체 이렇게 또 이렇게 모일까 봐 사설 용병 이런 쪽 보인다. 의외로 몸이 약해요. 잔병 치료도 많고 의외로 몸이 약하고 여린데 피부도 엄청 여려요 제가. 조금만 부딪혀도 막 그러고 뭐 나고 이러는데 두드러기 쉽게 나고. 근데 이제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 이제 태종 태세 문단세 할때 태종대왕을 되게 존경하는데 보통 다들 세종대왕님을 존경하시잖아요. 세종대왕 대단하신데 근데 그 업적 기반을 쌓은 게 사실 태종이시잖아요. 근데 보통 다들 이미지가 이제 칼방원 걸면서 약간 그런 이미지가 센데 그래서 되게 이미지랑 좀 다른 업적이 되게 많은데 이상하게 저 동병상련이 조금 느껴졌달까? 저도 이제 생긴 거랑 다르게 좀 오해받는 게 많아서. 사람들 제가 이제 약간 육체파나 이제 흉캐 이런 쪽으로 아는데 전혀 다르고 제가 제뭐 친구들이랑 있거나 무리들이랑 있으면 지능캐. 그래도 그분처럼 저도 이제 추진력 있게 좀 다른 결과적으로 되게 좋은 기반을 다지고 되게 좋은 기획을 하고 싶어서 태종 기획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하다가 좀 수주받고 이런 거는 어떻게 이제 받으시는 거예요? 저희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니까 그런 걸 빼고 코로나 시대 이전에 보통 행사를 하면 거의 한90% 이상은 아무래도 국가에서 왜동동 작게는 이제 작은 지자체에서 큰 지자체로까지 왜 그런 행사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직접 딸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거를 좀큰 업체가 입찰을 해서 따신 거를 보통 저희가 뭐 방송국이 딸 수도 있고 뭐다 그렇게 할수 있으면 외주 업체로서 그렇게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차이가 있을까요? 본인이 맡아서 다운 일하고 그렇게 받아와서 일을 하시는 거하고. 첫째로 제가 따오면 당연히 제가 좀 많이 낫겠죠. 저는 그때 외주로 주시는 것도 고맙고 또 이제 입찰되는 것도 이게 다뭐 운이 좋아서 그런 거구나. 다른 분이 약간 실수하셔서 내가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잘해서 됐다기보다. 그러니까 보통 1, 2월이 되게 일이 바빠요. 일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그럴 텐데 특히 저는 작년 3, 4월에 일이 정말 많이 들어왔었어요. 너무 그때는 드디어 나좀 일이 많아지는구나. 되게 좋아했어요. 행복했어요. 뭔가 미리미리 이렇게 미팅도 많이 다니고 기름값 되게 많이 써도 행복할 만큼 좋았는데 그때 뭐 갑자기 신천지? 40명, 50명 막 이렇게 나오길래 그때 이제 인정하고 그냥 행사 미루시죠. 괜찮습니다. 그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됐고 그 후로 이제 또 좀 일이 없었죠. 그 알고 보니까 제가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매출이 0원이다. 그때 너무 심각해. 특히 대구가 제일 심했잖아요. 너무 심각했어요. 물론 저 말고도 그런 분들도 많을 거겠지만. 예.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것도 나가나요? 나 근데 이거 영상 나가면 안 되는 게 사실 여기 근처에 단골 카페가 아 정말 친한 분이거든요. 제 형님한테 이제 친한 데가 있는데 내가 원래는 거기서 볼까 싶었어요 진짜로. 아 그래요? 근데 방금 그 안녕하세요 이래 나오면 왜 주문 거기서 주문하더냐고. 또 8월쯤인가? 또 괜찮아졌잖아요. 좀 대구 조금 네 갑자기 좀 줄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또 좀 약간 바짝 버렸어요. 다행히 또 주변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되면서 그때 감동 먹은 게 아 결국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신구나 해서 했는데 야 또 겨울 앞두고 그렇죠. 터져가지고 아 이게 지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막 하기 싫고 막 우울증도 올라오고. 수입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뭐 생활하셨어요? 할 줄 아는 똥 만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로 벌어놓은 돈, 둘째로 마덜바다. 그러면 그 단계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이 만약에 됐으면 만약에 나오셨다. 종류별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공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뢰를 받았다. 네, 의뢰 받았다. 네. 그럼 일단은 의뢰를 받으면 미팅을 해서 어떤 형태의 이제 기획을 해야 되는지 먼저 그 담당 실무자랑 얘기를 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체크하고 그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제 청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저는 이제 일을 또 협업하시는 분한테 의뢰를 하고 제가 중간에서 조율해서 또 그 담당자분이랑 또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죠. 이런 쪽 디자인 쪽으로 이제 예술인 분들이랑 많이 협업을 해서 지역에 이제 필요한 그런 걸 굿즈나 아니면 좀 사건이나 아니면 위인에 대한 기억을 위한 좀 기리기 위한 그런 굿즈를 많이 만들고 싶어요. 지금은 기본적인 지금 요새 하고 있는 기획은 그렇고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좀 더 나아져서 원래 하던 걸 꼭 하고 싶죠. 그게 제일 크죠. 원래 제가 꿈이 정말 이름 날리는 정말 재밌는 음악 콘서트, 뭐 팝도 좋고 재즈도 좋고 그런 걸 만드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좀 꿈이 멈춰 있는 상황이죠 사실. 그렇습니다.